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1월 3일 오늘 첫 번째 새롭게 2020년 장 어저께 시작했고요. 또 하루 지나서 또 마무리하는 한 주입니다. 자, 새해 인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희망, 은콩님, 미희님 감사하고요. 새해도 성토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어저께 10시에 개장하는 상황이었고 저도 일정이 좀 잡혀 있는 게 있어서 아침 방송 못했는데 매일 들으시던 분들은 좀 허전했을 겁니다. 그죠? 그럼 닥터K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닥터K의 무게도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셨을 테고 아무 생각 없으신 분도 계실 테고 자 각설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강하게 상승하면서 1.16% 상승 나스닥 1.33% 상승 반도체 지수도 2.07% 상승했습니다. 독일도 1.03% 상승 자 상해종합도 1.15% 니케이는 휴장이고요 6일까지 대만 홍콩 할 것 없이 잘 올랐는데 우리나라만 그죠? 코스피 조정을 좀 받고 코스닥은 양호한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자,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라는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그리고 1월 15일 날 미중 간의 무역 합의에 대한 서명하겠다는 소식 나오면서 미국 시장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랠리하는 모습입니다. 자, 중국도 여기 앞전 고점을 강하게 뛰어넘었으니까 양호하고요. 자, 환율도 보시게 되면 1155원대 정도까지 쳐졌는데 강하게 반등 넣었죠. 1150원은 지지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1170원 사이에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다. 자, 유로와도 상당히 같이 강하게 달러가 좀 처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엔화는 상당한 급변동이 있었는데 그 차트가 진짜라면 엄청 올랐다가 엄청 내렸다 그런 급변동이 있었는데 현재 위치는 큰 변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환율도 조금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1달러 7위안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마 무역협정 속에 들어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위안화 올리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뭐 내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 미국이 상당히 거슬려 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7달러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까지 확인됐고요. 자 전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 마감상 챙겨보자면요 강하게 올랐습니다. 0.84% 올랐고요. 장중에 외국인이 선물을 좀 매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죠 야간장에 5천 계약 정도 사는 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아주 강한 매수세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콜옵션 50% 하루만에 오르고 풋옵션 44% 하루만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은 0.10% 상승 중이네요. 양호. 자 우리나라 시장 보시자면요 아무래도 힘없이 강하게 올라온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 조금 넣으면서 윈도 드레싱 관련돼서 조금 물량도 어저께 출회된 하루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기관이 어저께 제법 코스피를 5,400억 정도 팔았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기관은 1,100억 그리고 외국인은 648억 파는데도 코스닥은 강한 모습 보여줬죠. 자 그렇다면 연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앞전 직전 고점 돌파된 부분 지지만 한다면 큰 문제 없어요. 그것을 좀 더 눈에 확연하게 보기 쉽게 기준을 잡자면 21선이 올라오고 있죠. 21선을 큰 은봉으로 깨지만 않으면 문제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지금 동시효과 상황 지금 잠깐 보자면요 상승 출발 예상 될 것 같은데 코스피 전일 낙폭 담아내하는 0.6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3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연말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 상황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자 5G가 연말까지는 차익 실현 아마 시도 계속 나올 거다. 그러나 연초 되면 반등 가능할 것이다. 퍼펙트. KMW 전일 12% 갔습니까? 강한 상승이고요.
RFHIC 4 한 이후에 그냥 이틀 동안 10%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정자로 시작하는 분 계시죠? 저 이름 다 알아요. 그런데 뭐 이름을 다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그죠? RFHIC 방송 듣고 샀습니다. 딱 했거든요. 야오. 야 역시 닥터K의 안목은 뛰어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JIP하고 가지고 있다 했는데요. 그죠? 이틀 만에 10% 날라갑니다. 그죠? 자 RFHIC 강하게 올랐고 조정 충분히 받았고 20일 올라타고 60일 돌파 예상하고 사 들어갔고 완벽합니다. 그러면 5G를 이제 관심 좀 가져야 돼요. 지금 따라가는 것은 부담스럽고요. 이틀 동안 10% 올랐고 KMW도 어저께 하루만 12%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좀 조정 받으면요 이평선들이 이렇게 돌아설 겁니다. 눌림목에서 적극적으로 5G 종목들 매수 가담해 볼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MW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죠? 먼저 강하게 올랐고 조정을 상당 시간 받았어요. 그죠? 9, 10, 11, 12 그죠? 거의 뭐 3개월 이상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도 좀 받을 만큼 받았다. 이제 돌아서는 조짐 보이니까 5G 이제 다시 한번 더 관심권에 넣어도 될 만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17만 7천원 8천원권에 재매수 추가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들을 수 없었겠죠. 유료 회원께는 드렸습니다. 퍼펙트 올라갑니다. 그죠? 자 첫번째 매수 18만 1000원 안 깨고 올라갔으면 더 좋았겠으나 시장 낙폭 나오는 것 때문에 같이 밀렸으나 시장 돌아서는 약간 조짐 보였거든요. 매수 지지권 60일의 지지권에서 매수 자 플러스권입니다. 플러스권입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도 양호. 자 그렇다면 여기 18만 1000원권 여기 위로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만 19만원 20만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강한 상승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전일 조정 좀 받았는데요 막 크게 무리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속 상승형으로 그냥 올라갔다가 조정 좀 받고 올라갔다가 조정 좀 받고 20일도 깨지 않고 그냥 잘 가고 있으니 20일을 좀 이탈하는 조짐이 보이면 차익 실현 일부 해 나가면서 다시 추가 매수 기회를 노리든 아니면 조금 더 긴 흐름으로 들고 가보든 아직까지 그것은 좀 더 봐가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요점은 네이버 별로 던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네이버 카카오 그죠? 네이버 카카오 반드시 들고 갈 종목 중에 하나다. 가야 할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은 전일 뭐 좀 주춤하길래 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했고요. 뭐 그만그만한 상황. 삼성전자 오늘 상승 전환 하려는 시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잘 가고 있고요. 자 하이닉스가 진짜 강해요. 와 대박죠? 자 장 시작합니다. 호텔신라도 정말 잘 가죠. 그죠? 어저께 다 던졌어요. 어저께 다 던졌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올랐어. 조정 받아야 돼요. 더 가는 건 내 거 아닙니다. 호텔신라 일단 약간 조정 받아야 되니까 KMW의 흐름을 또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편입하셔야 돼요. 와 이거 SK하이닉스 2% 간다야. 자 삼성전자 다시 간다. 예야 1.45% 자 카카오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셀트리온 자 RFHIC는 어저께 급등 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하락이 나오고 있으나 그죠 이제 인정해 줍니다. 덫쳐진 별로예요. 덫쳐진 별로입니다.
와, 진짜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1%갭 상승에 출발했고요. 자, 코스닥 0.58% 상승 출발했습니다.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뭐 걱정할 거 없다. 그냥 너무 휘둘리지 말고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와, 큰일 났어요. 다 던져라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챙길 거좀 챙겼고, 그죠? 그냥 적당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냥 화내요. RFHC는 어저께 그만큼 오르고 왜 갑자기 3%나 빠지죠? 자, 셀트리온 양호하고요. 와, 하이닉스 진짜 세. 자, 나머지 별로 무리 없습니다. 자, 여기 이탈되면 안 좋은 전저점 인근까지 대번에 갭으로 돌파 시도 나오고 있거든요. 양호입니다. 지나간 말로 한마디만 말씀드릴까요? 해외선물 하나에 하나가 있는데요. 소주병을 컴퓨터 앞에 딱 놓고 나는 해외선물에 자질이 없는가 봐. 왜 그럴까? 뭐 이런 내용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술 마시지 말고 공부해라 그랬습니다. 그죠? 매매하면서도 소주 처마시고 하는데 공부하겠습니까? 그죠? 그래놨고 난 소질이 없는가 봐. 그러한 말에는 되게 날선 멘트를 한번 날려주고 싶어합니다. 저는 진인사 대청명, 내가 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내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그죠? 바람을 가져도 가져야지 하지도 안 하고 그죠? 네가 하는지 안 하는지 봤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렇게 대답을 할게요.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하고 보이는 데서 술 먹어가면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 믿어줍니까? 그죠? 매매하면서 소주 두 병씩 까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그죠? 됐고요. 어이가 없어서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양호한데 RFHIC 하나만 어저께 상승폭 상당히 세게 밀고 내려오는 상황인데 5G 전반적으로 약간 주춤한데 RFHIC 무슨 뉴스 있습니까? 갭으로 그냥 바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대응은 조금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반등 넣을 때 위에서 잘못 넘어간다 싶고 하면 조금 차익 실현하는 거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접속자 수 실화입니까? 헤이야 삼성전자 추가 매수 의견도 퍼펙트. 한 번, 두번 의견 드렸거든요. 올라갑니다. 2.5% 강하게 갑니다. 삼성전자 던지라 소리 안 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이버. 그죠? 그냥 들고 간다 그랬고. 카카오. 쫄거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면 돼요. 한국 조선의 양은 절반 던졌다 했습니다. 순번이 떨어지는 거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게 닥터K의 주력 포트고, 그다음 한국 조선해양, RFHIC, 뭐 셀트리온도 뒤늦게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그죠? 셀트리온 중간 정도로 쳐줘야죠, 그래도,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와, 하이닉스 진짜 잘 간다. 와.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도 눌러 주시고요. 카카오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해요. 한국 조선해양, 와우. 위로 뚫고 가네요. 지금 신규 회원이, 그죠? RFHIC 제가 이틀 전에 사 그랬거든요. 사자마자 이틀만 10% 날라갔을 때 무슨 생각 했을까요? 그죠? 삼성전자 사 그랬거든요. 셀트리온 사 그랬습니다. 세개다 플러스입니다. 이거는 플러스, 이것도 플러스, 이것도 사 그랬거든요. 네개다 플러스입니다. 그죠? 어저께 흔들리고 해도 우린 다 풀었습니다. 아침에 바쁘시기도 바쁘시겠지만 그냥 포트폴리오 적당하니 구성돼서 잘 가니까 채팅 보는 속도가 되게 신속하지 못합니다. 진짜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만큼 조급증이 안 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와, 지금 어떻게 될지 되게 불안하고, 와, 한시라도 안 쳐다보면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없다 이겁니다. 그죠? 그냥 편안하니 적당하니 직장인들 일하시면서 그죠? 주식 투자도 겸해서 하는 편안한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케어해드려요. 자, 한 이틀 주춤주춤했던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반등 넣을 수 있다 말씀드렸고 사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단 성공입니다. 자,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죠. 주도주는 뭐다?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의견 드리고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도 돌아선다 그랬습니다. 한국 조선해양이 가장 강하죠? 그죠? 오늘 코스피가 1% 이상 올라가니까 대체적으로 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화장품, 양호. 자, 5G 딴건다 양호한데, RFHIC는 왜 3%나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지켜봅니다. 별 문제 없고요. 게임주도 NC소프트 괜찮아 보인다 했는데, 오늘 좀 돌아서는 모습 보이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 날아가네요. 그죠?
저기 초강세입니다. 나머지 뭐 그만 하네요. 이건 동그랑치기에 좀 그래.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자, 환율 상황 한번 볼게요. 환율 소폭 상승. 그죠? 별 무리 없고.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종목 상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올려보십시오. 단가하고, 비중하고, 언제 샀는지까지 올려주시면 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너무 세요. 와, 그죠? 매우 양호입니다. 자, 어저께 그러면 하루 코스피를 흔드는 거는 과연 뭘까요? 흔들긴가? 진짜로? 저 크게 동요 안 한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대세는 상승이에요. 대세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대세를,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고, 여기 인근, 그죠? 추세선, 지지권역이었거든요. 여기 반등해내면서 또 뚫어냈거든요. 그죠? 여기 추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평선들 밑에 다 깔아놨고요. 너무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날짜도 하락하는 추세. 날짜 쥐맘들 바뀌었어요. 이 날짜 이거 말하는 건데 됐습니다. 됐네. 여기 14일 하락했던 만큼 14일 조정 적당히 받았고 이제 또 다음 주기로 넘어가는데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 20일 이탈하지 않는다면 별 무리 없다. 그 의견 계속 지속적으로 드릴게요. 2200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678입니다. 코스닥도 이제 위에 있는 240일 하나만 돌파해낸다면 완전 상승 추세 전환인데 지금 240일 하나 빼고 밑에 이평선 다 돌파한 그런 패턴이 다할수 있겠죠. 자, 목표치만큼 어느 정도 왔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쉼없이 며칠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흐름을. 음봉 크게 이렇게 떨어지면 안 좋아요. 그냥 적당하니 아래 위로 꼬리 좀 달면서 횡보 좀 하다가 다시 추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 보여준다면 좋은 상황이겠죠. 선물을 외국인이 어저께 패더니 오늘 다시 사들어 옵니다.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5천 계약 여기 전일 팔았던 거 그대로 다 회수하는 정도 오늘 추가적으로 매수세 들어오니까 양호. 그죠? 어저께 콜옵션, 풋옵션 제가 좀 봤거든요. 풋옵션은 32억 샀어요, 개인이. 그죠? 빠진다 싶어서. 자, 위로 돌아올리면 얘들 다, 반토막, 야간에 반토막 난거 보셨죠? 반토막 났습니다, 일단.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옵션 상황보다는, 다른 상황, 전일은 기간이 좀 크게 한번, 매도세 나온 부분, 그것 때문에 흔들렸고, 외국인 오늘 다시 강하게 받아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TT님도 반갑습니다. 자,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어떠한 좋은 의미를 담아서 아이디를 쓰신지 몰라도 눈물 흘리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는 바꾸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되게 중요해요, 그런 거. 내가 뭘 쳐다보고 있고, 그죠? 평소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주식하는데 그거 중요해?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웃는 모습으로 바꾸시면 더 좋겠다. 그죠?
Oh, happy day. 뭐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돼요. 다른 뜻 없었다면 그렇게 권유 드릴게요. 그런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디 바꾼 분들 많아요. 방송 들으면서. 별걸 다 말씀드리죠.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올려놓으십시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한번 같이 챙겨보자면요. 자, 코스피가 외국인이 464억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코스피 250억 매수세 동반되면서 상승 강하게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400억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디로 집중되고 있는지 한번 챙겨볼까요? 자, 이 예측도 크게 안 틀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셀트리온 삼행자를 한 이틀 정도 조정을 보여줬거든요. 여기가 강하게 갔어요. 코스닥에 바이오가 강하게 갔으니 이 종목들이 좀 조정받고 업종 내 순환매 양상으로 셀트리온 삼행제에 갈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셀트리온 오래간만에 외국계 매수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날 기준으로 한 3일 조정받고 여기서 음봉 떨어지고 여기 위에 저항받을 때 적절히 좀 챙기고 조정권에서 사놓을 수 있다 그렇게 했다면 베스트 트레이딩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분명히 의견 제시했습니다. 자, HLB 며칠 급등했으니까 조금 눌려주는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닥 바이오는 조금 조정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헬릭 스미스가 60일 돌파하는 시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평소에 관심 없다고 말을 계속 하다가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은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85,000원 내지는 88,000원만 깨지 않는다면 여기 위로 좀 열려 있는 건 맞아요. 이제 116,000원 이상 정도는 노려볼 수 있겠으나 닥터K는 셀트리온에 관심 가지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라젠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합니다. 메지온 초강세 보이고 전일 차익실현 좀 일부 했었어야 됩니다. 갭 상승했다가 좀 밀렸으니까요.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HLB 생명과학도 좀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메디톡스도 하락하던 추세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턴 어라운드 하고 강하게 가는 종목들은 먼저 강하게 갔다면 좀 조정권에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고점대에 있는 바이오들 뒤늦게 사시면 안 돼요. 물립니다. 셀트리온은 분할 매수 관점이라면 사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매수 가능하고 두 번째 매수 17만 6천원만 깨지 않는다면 약간 밀려도 추가 매수 가능하고 17만 6천원 깨지면 강세로 가기보다는 지지부진하게 박스권 이룰 가능성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지금 상황에서 밀리지 않고 강하게 양봉 시현하면서 올라간다면 상승 추세 전환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 외국인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이버 외국인 매수세 들어옵니다. 최근에도 3일 연속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고 기관도 꾸준히 들어오는 편이고요. 카카오 기관 외국인 관심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들어옵니다.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3일 연속으로 그냥 적절히 그냥 횡보 조정 정도 받고 있으니까 무리 없고요. 여기 상단 돌파한다면 16만원 돌파 16만원 돌파한다면 저기 앞쪽에 위치한 16만 5천원, 16만 8천원권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겠다.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 카카오 반드시 편입해서 들고 갈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도주 역할을 할 겁니다. 야, 한국 조선의 양, 양호네. 그죠?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닥터K가 여러분들께 제시한 종목들 내지는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간 종목들은 다 외국인이나 기관에 관심이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제시도 해드리고 포트폴리오로 운영을 해 나간다. 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도 소폭이나마 외국인 매수세 우위입니다. 셀트리온 아까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다 했고요. 삼성전기 그냥 5일선도 깨지 않고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호한 흐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양호. RFHIC가 집계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일 급등한 이후에 조금 강하게 밀리네요. 자, 하이닉스 한번 치고 갔는데 조금 밀리는 모습 보입니다. 자, 미국 다우존스 선물, 나스닥 선물 계속 양호. 자, 중국 소비 관련, 화장품 관련, 양호한 모습입니다. 의류, 신발, 이런 쪽도 양호. 자, 이제, 주도주 역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 전자가, 주도주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한쪽으로 너무, 많이 상승했다 싶을 때는 돌아가면서, 비교적 좀못 갔던 섹터에서 순환매 양상 나올 수 있습니다. 자, NC소프트도 관심에 있는데 NC소프트 오늘 4% 갑니다. NC소프트 와우 그죠? 이거 괜찮다 그랬습니다. 4% 대번에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이런 양상들을 많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양상들. 자, 여기 앞전에 다른 거막갈때 그냥 횡보했지 않습니까? 나쁘다 이야기 안 했습니다. 급락했고 그대로 들어올리는 V자 반등 나왔으니 양호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뻥 한번 뛰어버립니다. 자, 이와 비슷한 패턴 뭐다? 보령제약 그죠? 보령제약입니다. 자, 계속 박스권 횡보하니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할지 몰랐으나 간다 그랬습니다. 강하게 갔고요. 또 박스권 이룹니다. 고점 부위에서. 그러나 양호하다 했습니다. 대번에 7%대 급등 한번 나오면서 그죠? 또 조금 숨고르기 양상. 그러니까 괜찮은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너무 겁내할 필요도 없고 좀안 간다고 그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좀 기다리다 보면 괜찮은 업종 대표주 성향에 있는 종목들 보령제약은 업종 대표주라고는 할수 없겠습니다만 NC소프트와 같이 이렇게 게임주의 대장 아닙니까? 그죠? 닥터K가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형 우량주 위주로 접근하시고요. 업종에서 1등, 2등 정도 하는 종목에 접근하십시오.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급등나가는 거 하면요.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비교적 드뭅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초특급 트레이드 말고는 개별주 빠르게 팍 그리면 하기 힘들어요. 코스닥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기관 외국인 매도세 나오고 있는데 매도세 휴대폰 부품 쪽으로 닥터K가 연말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휴대폰 부품 조정 좀 받아야 된댔습니다. 주도주 맞는데 한번 보실래요? 가볍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조정 받을 양상
가능성 높다 생각하고 있고, 그 바톤을 5G가 이어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일단은 그 전망 틀리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G 좀 약세, 그리고 휴대폰 부품 좀 약세인데 반도체 소부장 초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바이오는 흔들리고 셀트리온 삼행제는 아직까지 양호합니다. 자, 시장 잠깐 조정권에 들어왔거든요. 강하게 치고 올라갔고 여기 2196 여기 안 무너뜨리고 반등 강하게 나오면서 그냥 박스권 정도 위에 고점 부위에서 단기 고점 부위에서 박스권 이루어줘야만 강세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 세게 밀려버린 별로입니다. 코스닥은 조정권이 됐습니다. 기업 상승한 거 그대로 다 토해내고 있어요. 어제하고 완전 다른 양상이네. 어제는 코스피를 조져놓고 코스닥을 올리더니 오늘은 반대네요. 혜영이 반가. 반가. 자, 크게 할거 없고 가지고 있는 종목은 그냥 홀딩하면 되겠고 가만히 있기 못하니까 관심 종목군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LG이노텍 양호고요. 호텔신라 어저께 청산 다 해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좀 조정 받아야 됩니다. 신세계 단기 고점 부위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 조정받으면 신세계 호텔신라 다 관심 좀 가질 필요 있어요. 호텔신라를 탑픽으로 제시할게요. 신세계보다 신세계는 여기 보면 수급이 좀 별론데 호텔신라가 기관 외국인 많이 사들어죠. 호텔신라가 훨씬 더 양호하다 말씀드리겠고 주가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눌려주면 다시 재접근할 겁니다. 자, KMW 전에 강하게 올랐으니 조금 주춤할 만도 하죠. 양호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관심 있어요. 하락 추세 다 돌려냈고 OTT 그죠? 관련해서 드라마 제작사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연예 기획사들 관심 좀 있어요. 자, JYP 아직도 양호합니다만 청산 다 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전자 추가 매수 하려고 차익실현 했습니다. 네이버 자, JYP,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 던지고 네이버 매수 의견 드려서 강하게 올라갔었고 RF, HIC 매수 의견 드렸고 그러면 교체 매매 성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터넷 결제 관련 KG 이니시스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 폐기물 관련 인선 ENT 양호입니다. 양호. 그러나 단기 박스권 약간 예상되고 있는데 20일 깨지 않고 적당히 눌려주고 이평선들 모이고 하면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가능성 있어요.
관심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일단 양호한 모습이고 OE 솔루션도 양호, 일진 머트리스 양호, 폐기물 관련 와이엔텍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으나 조금 힘에 부착하는 모습인데 일단 관망합니다. BH도 다시 상승 추세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슈프리마 양호 좀 비실비실합니다. 파세코 파트론도 양호한 모습이고요. 이오테크닉스 양호. 자, NHN 한국사이버 결제 이것도 양호합니다. 위닉스 양호. SKC 코롱 PI 양호. 여기 뽑아놓은 종목들 벌써부터 뽑아놓는데 밑으로 꼬꾸라진 거 없죠? 꼬꾸라진 거 없죠? 이것은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여기 올려놓은 지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해영 여기 벌써부터 올려놓은 거잖아. 밑으로 작살난 게 없어. 왜 그렇다? 오른쪽 위로 우상향 트는 종목이라서 그래. 아모레퍼스픽은 계속 괜찮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부터 매수 의견 드렸어요. 저 위에 있습니다. 우상향하는 종목 관심 가지셔라.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SOE는 좀 시원찮네요. 이거 제외합니다. 이렇게 수시로 보면서 그죠? 업데이트 해나가야 됩니다. NC소프트 야 초강세 의류 관련도 한섬보다는 FNF라 그랬거든요. 한섬 한번 볼까요? 질문 주셨거든요. 한섬 한번 볼게요. 아직까지 별로지 않습니까? 그죠? 하락 추세니까 아직까지 돌파 못했으니까 별로입니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FNF가 더 낫습니다.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나 완전한 주도주구는 아니기 때문에 순번이 떨어져요. 순번이 떨어집니다. 휴대폰 관련해서는 파워로직스가 좀 못간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관심권에 있는데요. 일단 돌려내는 모습입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관심 있어요. 있으니까 올려놨죠. 그에 비하면 많이 올랐던 KH 바텍하고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아모텍 MC넥스 이런 종목도 많이 올랐거든요. 자, 인터플렉스는 한 번 더 치고 갈 수도 있는 상황.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조정 받을 수 있어요. 뭐처럼? 5G처럼. 5G가 되게 좋았는데 조정 받고 그 바톤을 휴대폰 부품이 이어받았거든요. 조정 받을 때 이제 바톤 다시 넘겨줄 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부품을 고점에서 덜렁 잡으면 안 돼요.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자, 동진 세미캠도 돌아서는 모습이고, 야, 썰브레인 저기 위 한번 올라갔다가 오늘 튕겨 내려오니, 오늘 차이 시연 했어야 되겠죠. 갭 상승했다. 이런 밀리면 뭐다? 매도 시그널입니다. 자동차가 안 좋습니다. 어느 순간 자동차 이야기를 한 번을 안 하죠. 자동차 시원찮아요. 시원찮아졌습니다. 엔진 결함 이야기 다시 넣고 현대차 이 꼬꾸라지니까 한 번 이야기 안 해. 우상향 아니니까. 그죠? 현대차 이야기 하던가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런 구간 아니면 안 해요. 이런 구간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이런 구간에서 우상향. 그죠? 깨지고 이렇게 비실비실하면, 이렇게 깨지고 비실비실하면 접근 안 합니다. 그죠?
욕심 없이 국물 있는 밥한 그릇 도움 될까요? 자주 보는 성함이네요. 자주 봅니다. Kim Happy. 잘했습니다. Happy Kim. 그죠? 자, 조선주도 돌아선다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로 추가로 더 밀리면,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으려고 했는데, 올라가네? 아쉬워하면 된다, 안 된다? 남은 거 있었잖아. 남은 거더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쳐주면,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고, 적당히 트레이딩. 올라가면, 에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유, 남은 거더 올라가네. 양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장난 아니다. 말장난 아닙니다. 매매를 욕심을 좀 자제하고 욕심 버리고 그렇게 선순환 시켜 나갈 필요 있어요. 먹은 거 토해내는 게 훨씬 손실보다 마음이 심리적인 데미지 더 큽니다.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먹은 거잘 챙겨 나가야 돼요. 더 올라가면 어예 다른 거 들어갔잖아. 삼성전자 들어간 거 올라갔고 이거 팔아먹은 거 가지고 그죠? 딴거 들어가서 올라갔으니까 양호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의 양 얼마까지 보냐? 가지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13만 원권 여기를 돌파해야 되고요. 추세를 돌렸으니 조금 긴 흐름으로 본다면 14만 5천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붕붕붕 간다는 얘기가 아니다는 건 알고 계시죠? 13만 원권 가서 가볍게 조정받고 그 다음에 이평선들 다 돌려내는 지금 상승 초입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단계 레벨업 되고 하면 14만 5천원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 전환하는 턴어라운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들고 가볼 만해요. 그죠? 좀더 자세하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저점을 찍었어요. 11만 4천원에서 여기까지 만약 올라간다 치면, 그죠? 여기에 박스권의 폭은 16,000원권 정도 됩니다. 16,000원. 그럼 여기서 16,000원 다음에 얼마입니까? 14만 6천원이죠? 아까 목표치 어느 정도로 말씀드렸어요? 14만 5천원. 딱 떨어지네. 그죠? Understand? 눈으로 봐도 뭐 뻔하지만 이렇게 이 밴드를 돌파하는 순간 한 단계 더 레벨업 14만 5천까지 갈수 있고 여기는 한 번에 넘어가기 좀 힘들어 보인다. 14만 5천원권 정도를 긴 흐름에서 목표치로 들고 가면 가능하겠고 13만 원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더 강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갈지 아니면 또뭐 왔다 갔다 좀 횡보를 하면서 한 단계 숨고르기 이후에 갈지는 앞으로 상황을 보시면 돼요.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조금 지저분하게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아래 꼬리 다는 이런 모습 보면서 말씀드렸어요. 누군가가 받쳐주고 있다.
누가 받쳐주고 있다? 기관 외국인이 받쳐준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기관 외국인 매수세 많이 들어옵니다. 턴 어라운드 하는 거 보고 사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서는 조선주 양호하다. 그 다음은 현대미포인데, 그 밑으로는 아직까지 멀었어요.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은 시원찮고요. 한국조선해양이 탑픽이다. 이게 가장 좋아요. 가장 잘 가네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 코스피 지수 지켜야 될선 지키면서 반등합니다. 여기 깨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여기 딱 지키면서 반등하니까 양호. 외국인이 581억으로 코스피 매수세 계속 늘어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500억 이상 매도하다가 조금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도 같이 매도하고 있다가 매도세 확대는 하지 않고 적당히 그냥 그만그만한 상황. 코스닥도 같이 지지권에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최고로 좋은 상황은 여기 안 무너뜨리는 게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여기 지지권 안 무너뜨리면 베리 굿인 상황. 아까 아침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조정권입니다.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 목표치 대충 봐도 낮죠? 그러니까 여기를 한 번에 꽝 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올 수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아래 윗 꼬리 달면서 적당히 버텨내는지 강하게 밀리는지 보면 돼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적당히 버텨냅니다. 적당히. 자, 선물이 강하게 땡기고 있으니까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외국인 선물이 일단 강하게 땡기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눌렀으면 구독 눌러주십시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한번 열어보십시오. 구독은 돼 있는데, 구독 중돼 있는데, 모든 알림, 핸드폰, 구독 중돼 있는데, 종 모양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냥 돼 있는지, 아니면 모든 알림 수신, 종 모양 딸랑딸랑 설정돼 있는지, 딸랑딸랑으로 바꾸십시오. 야간 방송 수시로 하기 때문에, 모든 알림 수신해놔야, 여러분들, 방송 듣기 좋습니다. 실시. 자, 뒤늦게 들어와서 못 들었다면 셀트리온 한번더 짚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18만원을 깨면 안 되는데 전일 좀 깼습니다. 이탈했었어요. 그러나 밑에 60일에 지지를 받으면서 반드시 더 나오길래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렸고요. 지금 현재 240일을 잘 지지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17만 6천원 이탈한다면 여기 60일을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탈한다면 맨 처음 매수할 때도 손절 의견 드렸습니다. 그죠? 비중 축소 하시는 전략 드리겠고요. 여기 18만원대 잘 지지하면서 위로 강하게 올라간다면 홀딩입니다. 20만원 더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새해부터 상당히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연말에 강하게 끌어당겼던 부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를 가진 세력들도 있을 테고요. 해외 시장 양호하니까 추가로 더 들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힘들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상황, 제가 제시한 종목들은 베리 굿입니다만, 혹시나 아직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잘 가지 않고 좀 시원찮은 흐름에 하락 추세라면 교체 매매 잘 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모든 알림 수신 설정 안 해놨다는 분 계시죠? 그러니까 다 체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송 시청하기 용이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